안녕하세요. 천지인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다 민필님 방송을 하면서 점사를 본 살해자 얘기 그리고 살해자 분이 허락하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신병, 아, 신병. 신구, 천신제자, 조상제자, 신을 받고 힘들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 다 힘들죠. 민필님 PD님께서 1탄, 2탄, 3탄, 4탄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저 개인적인 생각의 반도 있지만 상담하시고 저에게 또 방송에서 좀 말씀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병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거고요. 실제 살해자들도 또 많이 또 굿이라는 걸 해서 공판을 받아본 결과예요. 그리고 신병은요, 첫 번째, 신병이 있다, 없다. 그게 제일 궁금하시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신병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의례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저 예를 들어서 저처럼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저에게는 금전의 고통도 신병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 것도 신병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랬다면은 저한테 의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신에서 주시는 고통, 신병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자의 신의 준력에 따라서, 천신제자나 조상제자나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수만 가지의 신병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단 20분 만에, 1시간 만에 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보통 신병이 있는 분들이 70%예요. 어떤 게 신병이에요? 첫 번째가 손목을 잘 꿰어요. 그렇지만 그 손목 중에도 정말 신령님은 천신제자, 다 조상제자 계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신, 산신, 용신, 명신, 조상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천신에서 주시는 선몽이 있고 조상에서 주신 선몽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자의 무당에 찜하시는 분들, 가물들은 선몽이 일단 있어요. 근데 그 선몽이 정말 이로운 선몽인가, 신령님의 선몽인가, 아니면 정말 이거는 허주가 끼어서 하는 선몽인가가 달라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이거는 상담을 받으셔야 되지, 전화상으로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건 위치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일단은 만신내 무당과 무녀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건내 인생이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저는 문자로든 아니면 점사 보신 분이어도 계속 꿈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런 꿈을 꿨어요. 저런 꿈을 꾸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꿈에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봤어요. 무조건 할머니를 보면 안 돼요. 신병,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신제자의 목숨, 천신에서 조상에서 찜하시면은 목숨 쪽몰이를 하셔야 되고, 일단 무당의 무녀의 상징이 쪽몰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천신 제자이기도 하고 도닦으신 신령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분이 오시고 고려시대 때 오실 분이 있고 또 천신의 어르신이 오기 때문에 아까름 말을 하는 쪽몰이의 상징이 무당의 선몽을 받으셨다. 그런 분들은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저는 미용실에 가서 올림머리를 했어요. 누구누구 결혼식에 간대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을 한대요. 이런 식이에요. 그건 정말 테스트를 안 해도 신병의 신제자의 가물들의 특징들이에요. 예전에 만신들은, 구만신들은 그래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알아먹기 쉽게, 옥황상제님께, 산신님께, 용신님께 시집을 간다. 그럴 때 머리를 올려준다. 머리를 올린다. 신 선생님이 머리를 올려준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그런 선몽들을 꾸셨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제자의 몸주라고 찜을 했으면 물러날 길이 없어요. 눌린 굿이라는 건 없어요. 늦춰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빙의예요. 저는 선몽을 많이 꿔요. 저는 꿈을 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제가 상담받은 사람들 그 선몽 중에는 정말
신의 꿈이 아닌 선몽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내 조상님들이 원 많고 한이 많으니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풀어다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신병과 빙의와는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고요. 내가 빙의예요, 신병이에요 이런 것을 무속인 선생님들이 그리고 오래된 선생님들이 점사상으로 영으로 그거를 판단을 못하고 신 테스트를 해봐요, 뭐를 해봐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신의 몸주들은 이미 반절은 정해졌고 하지만 일반인이 제자를 준비하신 여러분도 잘못 오인하는 게 있어요. 신 테스트를 하면 내 입으로 신이다 언제 불러줄 거마 이럴 것 같아서 신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과 빙의는 다르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제자 가물들이라든지 정말 제자라고 점 찍어주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